자, 이번에는 의미론을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이 의문론, 그리고 형태론, 이제 문장론을 거쳐서 이제 의미론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 의미론은 결국 낱말의 의미를 물어보는 건데, 이 낱말, 언어의 의미는 결국 두 가지가 가능한데, 하나는 그 낱말을 그대로 떼어서, 즉, 그 낱말이 본래 갖고 있는 의미, 이걸 우리가 사전적 의미라고 해요. 즉, 사전에서 정의 내린 의미죠. 예를 들어, 곰이다 그러면, 곰은 곧그 동물, 우리가 국어 사전을 찾으면 알수 있는 그 낱말 뜻, 그 곰이라는 의미가 이제 문장에서 곰처럼 둔하다는 둥 또는 곰처럼 군다는 둥 이렇게 사용하면 철수는 곰 같아 이러면은 철수가 정말 곰이다 이 뜻이 아니라 뭐 덩치가 크다거나 아니면 또 움직임이 둔화되거나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 내에서 획득되는 의미를 문맥적 의미라고 해요. 그러면 어떤 낱말의 의미는 그 낱말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곧 문장 내에서 즉 곰이라는 말이 둔하다는 거또 어쩔 때는 순하다는 거 그죠? 또는 아둔하다 뭐 아니 아둔하다나 뭐 둔하다나 그렇고 또는 동작이 느리다 이런 식으로 획득되는 의미를 우리가 문맥적 의미라고 해요. 그럼 시험에서 사전적 의미를 묻는 건그 단어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소한 단어, 우리가 잘안 쓰는 고유어래거나 한자어래거나 이런 거는 정말 낱말 뜻그 자체를 물어보죠. 그러나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던 것이라도 문맥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가? 예를 들어 다시라는 이런 부사, 다시 돌아보다. 이 다시라는 말은 누구라도 아는 그런 단어지만 막상 시험에서 건강이 다시 회복되다 이렇게 사용했을 때에는 그때 그 다시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는 훨씬 까다로운 거야. 위에 생소한 낱말을 묻는 건 그냥 외운 대로 하면 되는데 아래 것은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문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의미를 파악하는 거고 시험은 여기에도 중점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국어든 영어든 어휘 공부를 한다 그러면 자꾸만 한번 쓸까 말까 한 그런 낱말들을 외우는데 그 시험에 소용없는 이유가 출제자들은 그런 걸 묻고 싶은 게 아닙니다. 너무나 뻔히 쓰고 있는 예를 들어 영어에 뭐 have 같은 이런 단어를 주고 have의 용법이 같은 것 이런 걸 묻는 거죠. 결국 문장 안에서 그것이 같은 의미를 쓰이는 걸 알아채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라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문맥 안에서 낱말을 떼어서의 의미만이 아니라 문맥 안에서 의미를 파악하려고 해야겠고 또한 국어사전을 찾았을 때저곰 같은 낱말은 그냥 무슨 무슨 포유동물 이렇게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손이라는 낱말을 찾으면 이게 그냥 신체의 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 관계를 의미한다거나 손을 끊다, 관계를 말한다거나 또는 노동력, 손이 부족하다, 노동력을 말한다거나 이렇게 다양한 의미들, 문장 안에서 획득된 그동안 언어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의미들을 적어 놓은 걸 보게 돼요. 이런 단어, 한 단어 안에 이렇게 다양한 의미가 이미 축적돼 있으면 이걸 뭐라고 부른다? 다이어라고 불러요. 이런 다이어들은 결국 맨 처음에 써 있는 설명, 사전에 써 있는 맨 처음의 설명을 중심 의미라고 말하고, 그리고 나머지를 뭐라고 말해요? 주변 의미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로 이루어진 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다이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나요? 자, 여러분들 교재. 거기 다리가 아프다 했을 때의 다리는 사람의 하체를, 그래서 신체 일부를 말할 때에는 중심 의미로 사용한 거지만, 책상에 다리가 부러졌다 할 때의 다리는 어떤 물건의 아래를 받치는 것에서 그 주변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때 다리는 곧 다이어다. 이런 의미죠. 다음 페이지. 이제 뒤로 넘기면 지시적, 함축적 이런 말이 보일 텐데, 봐봐. 이 사전적 의미를 다른 말로 지시적 의미라고 하는 거야. 됐어요? 그리고 이 문맥적 의미를 다른 말로 함축적 의미라고 해요. 그래서 함축적 의미라는 말이 대단한 말이 아니라 문장 안에서 표현하고 있는 바가 많을 때 함축적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결국 문맥적 의미와 사전적 의미, 그 지시적 의미와 즉 함축적 의미를 같은 의미로 문맥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를 별개가 아니라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시에서는 그 의미가 해석하기에 따라 다양해지기 때문에 특별히 시의 언어를 함축적이라고도 말을 하지만 또 시험 문제에서 밑줄 친 말의 함축적 의미는 그랬을 때 그게 꼭 문맥적 의미와 별개가 아니라 결국 이 문장 안에서 획득되는 의미가 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다음, 거기 사회적 의미와 정서적 의미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회적 의미는 그 사용하는 말 속에 그 사람의 즉 사회적 위치가 나오는 거야.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 위치 등이 파악이 되는 때, 그때 사회적 의미다라는 말을 해요.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역 앞에서 만났는데, 아우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아유 권사님 여긴 웬일이세요? 이런 말을 주고받는다면, 우리는 저두 사람이 같은 교회 사람이구나 하고 알수 있죠. 그건 곧그 집사니 권사니 하는 말이 바로 그 사람의 사회적 소속 또는 계층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 돼요? 또 식당에 앉았는데 이번에 김변은 어떤 즉 사건을 수임했소? 이러고 저쪽은 박변은 요새 돈벌이가 괜찮소? 이런 말을 주고받는다면 김변, 박변이니 이런 말은 무슨 똥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알겠어요? 즉, 김 변호사니, 박 변호사니, 이런 표현을 쓰는 거니까, 아, 요 새끼들이, 즉, 변호사구나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죠. 그런 걸 우리가 곧 사회적 의미라고 해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 정서적 의미는 곧 말하는 사람의 태도나 감정을 알게 하는 거야. 중요한 건 정서적 의미는 문장에서는 파악하기 힘들어. 이 정서적 의미는 주로 말을 할 때, 대화할 때, 즉 정서적 의미가 들어있지. 예를 들어 똑같은 대답하는 말, 네라는 말이 철수야 했을 때, 네 이럴 때 하고 철수야 했을 때, 네 이럴 때 하고 분명히 다르죠? 그걸 우리는 정서적 의미다라고 해요. 이해됐어요? 정서적 의미라는 것은 화자의 감정이 담겨 있는 것. 반면에 사회적 의미는 그 말하는 이의 신분을 또는 사회적 소속을 알수 있게 하는 것. 자, 이제 시험은 어휘 관계에 집중되어 나오죠. 그래서 단어의 의미 관계, 어휘 관계를 봅시다. 먼저 다의 관계와 이의 관계를 구별해야 되는데, 다의 관계는 금방 얘기한 대로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 그러니까 한 단어 안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을 때 이들은 서로 다이어, 다의 관계를 이루는 거지. 예를 들어 손이 부족하다 할 때의 손과 그리고 손을 끊다의 손은 전혀 별개의 말이 아니라 다의 관계다. 즉 서로 같은 단어 안에 다른 의미일 뿐이니까 다의 관계가 되는 거고, 반면에
손이 아프다 할 때의 손과 즉손 없는 날 이사를 한다. 손 없는 날을 골라 이사를 한다. 그 손은 전혀 별개의 말이거든. 손이 아프다 할 때 손은 신체의 손과 손을 말하지만 손 없는 날 이사를 간다 할 때 손은 귀신이야. 그러니까 이는 발음만 똑같이 전혀 별개의 말이지. 그런 관계는 뭐라고 부른다? 이의 관계라고 하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이 소리 글자다 보니까 이의 관계가 존재하는 거야. 똑같은 즉 소리인데 서로 뜻은 전혀 관계없는 거지. 이를 우리가 이의 관계다. 그래서 이런 이의 관계는 주로 밑줄 친 말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많이 물어보죠. 그리고 이 이의 관계는 한자어와 연결을 지어서도 묻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상이라는 낱말을 우리가 국어 사전에서 찾으면 이상하고 한자로 써 있는 말도 있고 또 써 이자를 써서 이상하고 써 있는 말도 있죠. 또 뭐가 있냐면 달을 이자를 써서 달을 이자를 쓰고 상황상자를 써서 이상이라고도 써요. 이 셋은 모두 발음이 똑같이 뭐야? 이상이야. 그런데 이들은 소리만 우연히 같은 거지 완전 다른 뜻이지. 그럼 이 단어들의 관계는 뭐라고 부른다고? 이의 관계라고 불러. 그럼 예를 시험에 낼 때에는 문장을 주고 밑줄 친 말의 이상에 해당하는 한자어는 이렇게 묻거나 또는 밑줄 친 이상에 해당하는 낱말 뜻은 이렇게 묻는 거지. 자, 예를 들어 철수는 매일 지각을 해. 애가 좀 이상해. 철수는 매일 지각을 해. 애가 좀 이상해. 그럴 때 이상은 1번, 2번, 3번 중에 어디에 속할까? 1번이지? 1번이지. 상태가 안 좋은 거야. 알겠어요? 어, 이상해. 이해됐어요? 우리가 이상을 추구하면 현실 너머의 이상을 추구하면 평소보다 그 이상의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가 이상을 추구하면 평소보다 그 이상의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럴 때 이상을 추구하다 할 때 이상은 뭐야? 2번이고 그 이상을 노력해야 한다 할 때 이상은 뭐야? 3번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이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데아 그러니까 현실 너머에 있는 뭔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이데아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 이데아를 추구한다. 근데 그 이데아라는 이 라틴어가 변화된 말이 뭐냐면 아이디어예요. 스펠링이 같습니다. 이건 결국 뭘 의미하냐면 결국 뭔가를 추구한다는 건 생각에서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상을 추구한다라는 얘기는 현실에서 뭘 노력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머릿속으로 뭐야? 추구하는 바지. 그리고 그것과 달리 현실은 실제 행동을 통해서 움직여질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이상을 추구하되 실제의 변화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결국 생각하는 사람만이 지금 현실을 좀더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항상 주어진 현실에 10대 때는 10대에 맞춰, 20대는 20대에 맞춰, 30대는 30대에 맞춰 그냥 생활의 허덕이다 결국 한평생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뭔가 내가 그냥 짐승처럼 주어진 조건에서 겨우겨우 맞춰가면 사는 게 싫다면 생각이라는 걸 해야 돼. 그 아이디어에서 결국 이데아가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산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바보 멍청이라 생각이 없다 그 생각이 아니라
이상이 없다는 거지. 바꿔 말하면 꿈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수험 생활은 비록 거창한 건 아니지만 개인에게 있어서는 나름대로의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꿈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목표가 되는 거고, 반면에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면 그때는 뭐라 해? 공상이라고 해. 공상, 텅 빈 생각, 그런 것들은 전혀 이상과는 거리가 먼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공상을 하며 살 수는 없지만 항상 이상을 생각하고 이상을 추구해야 현실에 주어진 걸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우리 재벌집 자녀들이 왜 그렇게 돈도 많고 교육의 기회도 많고 고민거리도 없는 애들이 왜 마약을 해대고 도박을 하고 왜 타락하는가, 그건 뭐냐면 자신의 현실에 주어진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바라는 바가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디로 가요? 헛된 공상의 세계로 가고 싶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마약을 하고 뭐 우주선 보인다고 뛰어다니거나 아니면은 너무 삶이 지루하니까 자살한다거나. 이 돈 많은 부자들 자녀들이 자살률이 높아요. 그건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동네에서 아, 저 집 부자야, 이 부자가 아니야. 알겠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우리가 한 번도 살면서 만나볼 수 없는, 알겠어요? 그런 부자들은 그렇게 또 인간적인 약점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어찌 보면은 잘못하면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이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앞으로 나갈 것밖에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야. 아주 초부자인 그런 집의 자제들은 더 나갈 게 없으니까 뒤로 물러나는, 즉 자기 파멸의 길로 간다면, 여러분들은 뭐 늘 바닥인데 뭐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건 뭐야? 앞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이상을 향해 가자. 그래서 그 이상은 이렇게 한자를 쓰겠죠. 지금 예를 들었지만 이걸 시험에 냈을 때 결국에는 낱말 뜻을 알아야 한자와 연결을 짓죠. 그랬어요? 그래서 특히 이런 말들은 따로 모아놨죠. 여러분들 부록에 보면은 따로 동음이여 하고 모아놨으니까 그 단어들을 한자 공부의 출발로 삼으세요. 알겠어요? 부수를 익히라는 말은 이미 여러 번 했고, 즉 부수에서 끝나지 말고 이번 주는 꼭 동음이어 공부를 하세요. 이번 주에 하세요. 알겠습니까? 다음, 그 다음 이제 동의관계와 유의관계라고 했는데, 지금은 동의어라는 말을 안 써요. 그래서 지금 문법에서는 이게 동의어라는 말은 지우시고 유의어라는 말이 남았는데, 유의어가 곧 무슨 말이냐? 비슷한 말이야. 비슷한 말. 그러니까 서로 형태는 다른데 의미가 같은 거지. 이 비슷한 말을 유의어다라고 해. 예를 들어 책방과 서점, 속옷과 내의, 또 죽다 대신에 사망하다, 이런 말들이 이제는 동의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 유의어라 불러. 왜냐면 뜻은 같은데 이게 쓰임이 좀 다르거든. 알겠어요? 물론 책방이나 서점 같은 건 완전히 동의어에 가깝지만, 대체로 그래도 책방과 서점이 둘 다 존재한다는 이유는 뭔가 문장의 쓰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지, 완전히 같은 말이면 어느 하나는 없어지게 되거든요. 자, 또 꼬리와 꽁지.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죠? 꼬리는 뭐야? 길짐승에 쓰는 거야. 꽁지는 날짐승에 쓰는 거지. 그러니까 여우 꼬리와 꼬리예요, 여우 꽁지예요? 여우 꼬리가 되는 거지. 또 밥이나 맘마 등은, 이 맘마는 애들한테 쓰는 말이지. 또는 일반적으로는 밥이라 하고, 또 얼굴과 낯,
또 화장실이니 뭐 뒷간이니 변소니 이런 말들도 이제 동의어라기보다는 유의어로 우리가 변소라는 말을 보다는 화장실이라는 표현을 선호하는데 옛날 분들은 또 뒷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 절에서는 해우소라는 아주 멋있는 표현을 똥 누는 곳을 해우소 이러면서 멋있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장면에 따라 달라지죠. 자, 거기 네모 박스에 주의해야 할 유의어 같이 봅니다. 먼저 동조라는 말, 협조라는 말, 그리고 방조라는 말. 먼저 동조는 같은 생각이란 얘기야. 그래서 물론 그의 의견에 동조하여 그래서 같은 말로 찬동이라고도 하죠. 찬성한다는 얘기야. 동조, 찬동. 즉, 같은 생각을 가졌다는 거고, 협조라는 말은 도와준다는 뜻이 있는 거야. 협력하여 돕다. 그래서 한자도, 봐봐. 힘력자가 세 개나 있지? 그 앞에 뭐야? 열십자까지. 열십자까지. 이게 협력할 협자야. 그러므로 협조하게 되면 서로 돕다라는 의미일 때, 그가 하는 일에 협조하겠다 하면 여러 사람이 서로 돕겠다라는 거고. 자, 방조라는 말은요, 거기 설명에 써 있듯이 잘못된 일을 거두는 거야. 방조라는 말은 나쁜 일에 거두는 것. 그러니까 그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데 그게 분명히 잘못된 일인데 그걸 돕거나 아니면 찬성하거나 아니면 내버려 두거나 어쨌든 말리지 않았을 때 우리는 방조했다라고 말해요. 이해됐어요? 한자도 눈여겨 봐야 돼요. 그래서 방조하다라는 말은 잘못된 일을 거들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음 여유와 여지를 보면 우리말에서요 가끔은 설명하기는 까다로운데 예문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굳이 그런 말들은 설명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말고 예문으로 그 차이를 느끼면 돼요. 알겠어요? 예를 들어 여유라는 말은 나는 지금 너와 놀러 갈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 즉, 주로 시간적인 여유, 곧 넉넉함을 말하는 거야. 시간적 여유가 없다. 반면에 여지는 그 문제는 더 논의할 여지가 없으니, 즉, 필요성 또는 어떤 빈틈, 빠져나갈 여지가 없다. 빈틈. 우리 빠져나갈 여유가 없다. 이러지 않지? 빠져나갈 여지가 없다. 그래서 주로 공간적이거나 아니면 필요함. 그때 여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지에는 땅지자가 써 있잖아. 그러니까 이때 여지의 지는 땅지자니까 여자는 물론 남을 여자고요. 따라서 여지하게 되면 이때는 물리적으로 또는 공간적으로 여지가 없다 하는 표현을 쓰고 여유했을 때 유는 너그러울 유자거든. 그러니까 주로 시간적으로 우리가 여유가 있다는 얘기는 뭐야? 시간적으로 촉박하지 않다는 얘기니까 그때 여유라는 표현을 쓰죠. 다음 감정과 서정은 이런 거야. 감정은 느끼는 바고 서정은 태도야. 그러니까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하는 얘기는 느낌이 있다는 얘기고 반면에 이 시는 봄의 서정을 노래했다면 봄에 관한 노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서정은 어떤 것을 대했을 때 느껴지는 바가 서정이고 반면에 감정은 본래 가지고 있는 본능이야. 이해 돼? 그러니까 사람은 모두 감정을 가졌지만 모두 서정을 가진 건 아니야. 어떤 사람은 무엇을 보든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서정적이지 않은 거지.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잎이 낙엽이 지든 아니면 뭐 개가 길을 잃고 다니든 아니면 길 잃은 길고양이를 보든 자기 일처럼 마음 아파하고 감정을 넣어서 안타까워할 때가 있어. 그럴 때 그런 사람은 서정적이다 또는 정서가 풍부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어떤 시를 읽고 그 시에 대해 서정적 자아의 태도를 물을 수는 있지만 감정적 자아의 태도를 묻는 문제는 낼 수가 없는 거지. 왜냐면 시그 자체에서 화자가 느끼는 바니까 그럴 때는 화자의 서정이지 감정이 아니죠.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사물을 보고 내가 느낀 바를 서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노래하는 일을 뭐라고 불러? 서정적 자라는 말을 쓰는 거야. 시에서 노래하는 일을 그래서 서정적 자라는 말을 쓰는 거야. 다음 페이지. 정당화한다는 말과 합법화한다는 말도 몇 차례 출제됐죠. 정당화한다는 얘기는 곧 옳다고 여긴다는 거거든. 남을 설득하려면 자신의 논지를 정당화해야 한다, 옳게 말해야 한다 이런 의미라면 합법화는 법에 맞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떤 걸 합법화한다는 얘기는 법에 맞추어 일한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무허가 건물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지. 왜냐면 무허가 건물은 말 그대로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이라 이는 올바른 건 아니죠. 그러나 항상 법률에도 어떤 지역에 10년 이상 그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다면 그건 그 사람의 집이요 토지로 인정을 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산동네에 무허가 건물을 지었는데 구청에서 이거 철수하시오, 철거하시오 이런 말을 10년간 아무도 말을 안 했어. 그죠? 그러면 뭐야? 그건 그 사람의 거주지고 주택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 무허가 건물을 합법화한다는 얘기는 이제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곳을 실제 법에 맞는 그런 건물로 인정한다 이런 얘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법률 조문에 몇 년이 지나면 그것을 재산으로 귀속한다 이런 규정들이 있는 거로 스님은 알고 있습니다. 알겠죠? 다음. 그래서 우리가 민사인가요? 이렇게 돈을 주고받고 빌리고 했을 때, 그죠? 이런 민사 사건은 법률적 효력이 짧죠? 알겠어요? 왜냐면 몇년 지났는데도 돈을 갚지 않아도 돈을 갚으라는 말이 없어. 그죠? 그러면 법에서도 더 이상 보호할 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아마 2년인가 3년인가 이런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돈 갚아라. 이러면 이제 시효가 또 늘어나는 거지. 그렇지만 아무것도 표현 안 하고 나중에 한 10년 뒤에 가서 야, 내가 예전에 너한테 1,000만 원 빌려줬는데 내놔. 그러면 안 갚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부분은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지만 법에서는 보호할 만한 법만, 보호할 만한 것만 보호하겠다는 거고 특히 노름판에서 빌려간 건안 갚아도 됩니다. 왜냐면 그게 수억이 돼도 안 갚아도 되는데 대신 조폭 아저씨 때문에 갚는 거지. 알겠어요? 뭐냐면 불법으로 획득한 돈은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걸 버틸 수는 없죠. 알겠어요? 그리고 노름판에서 돈 빌린 놈들은 그건 안 되는 놈들이고 그런 것까지 법이 보호할 필요는 없고 또 마찬가지 법이 그런 데서 빌려준 놈을 보호하지도 않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나 일반인들 간의 거래는 시효라는 게 있죠. 그래서 왜냐면 계속 빚쟁이처럼 쫓겨다닐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국가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소액 빌린 건 탕감해 주거나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건 뭐냐면 뭐 100만 원, 200만 원인데 사람이 그것도 갚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못 갚는다. 그러면 나라에서 한 번씩 없는 거로 쳐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말 실효가 되려면 그 돈을 어디서 빌렸느냐. 일반적인 은행이나 이런 데서 빌린 거면 딱 게임 오버 돼요. 그러나 이 사금융, 그죠? 소위 말하는 저 사채업하는 애들한테 빌리면 국가에서 너 이제 빚 없다라고 해도 그거를 안 갚을 도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사채를 빌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카드도 카드빚도 이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젊은 날에 우리나라는 너무 돈돈돈 하고 돈을 좋아하면서도 돈에 대한 교육이 전무해요. 전무해. 정말 은행에 어떤 상품이 있고 또는 우리가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테크가 뭐가 있는지 제대로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왜? 선생들도 모르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기당하는 게 선생들이에요. 왜냐면 몰라. 학교 안에서 애들하고만 있으니까. 그리고 정말 은행이나 증권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면 모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아주 치명적인 나는 교육의 문제라고 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만 양산되냐면 경제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전부 뭐야? 한탕주의의 사기꾼들. 정말 얄팍한 꾀로 남의 돈 털어먹는 그런 사기꾼들만 수없이 도처에 많은 거예요. 우리 뭐 청약한다 그러면은 정말 5만 가지 술법을 써서 결국에는 헤쳐먹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또 순진한 사람들은 또 피해를 입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하면 되는데 이건 안 시키고 그런 나쁜 놈들만 잡으려고 두면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법교육과 그리고 경제교육이 거의 후진국 수준이 아니라 이건 국민들에 대해서 아주 방치하는 거야. 왜냐면 국민들이 똑똑해지길 바라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공무원이 되면 경제 관련의 서적을 읽고 경제 관련의 그런 동영상도 보고 그리고 법에 관련된 서적, 법에 관련된 걸 지식을 쌓으세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내가 민주시민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와 의무 등을 정확히 인지할 수가 있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스터디하면 좋아요. 알겠어요? 공무원이 되어서 같은 사람들끼리 경제학 서적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경제 관련 부서에 일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또 교육을 받는다거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몇 푼 안 되는 것마저 다 털리고 다 뺏기고 사기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적어도 남의 것을 뺏어올 필요는 없지만 내 것을 뺏기지는 말아야죠. 알겠어요? 항상 입에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떠벌리는 놈들이 제일 사기꾼이에요. 오히려 정말 돈을 아끼고 이러는 사람들은 그런 말 안 합니다. 왜? 속된 말로 돈 무서운 줄을 아니까. 결국 돈이 없으면 제 아무리 뭐야 강동원처럼 생겨도 별 볼 일 없고 알겠습니까? 돈이 억수로 많으면 아무리 저기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의 한 명이라 하더라도 원하는 걸 다 갖고 그러는 게 현실이야. 그러니까 항상 돈에 대해서는 경건하게 우리가 임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어차피 죽으면서 들고 갈 건 아니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제대로 대하자는 거지 돈에 집착하는 건 안 되죠. 알겠어요? 그렇지만 돈을 똑바로 우리가 직시하고 이를 활용하는 건 꼭 필요한 공부라고 봅니다. 자, 정당화와 합법화. 그러면 질문, 낙태를 합법화하는 거야? 낙태를 정당화하는 거야? 낙태 수술을 합법화하는 거야? 정당화하는 거야? 합법화하는 거죠. 정당화할 수는 없죠. 이해 돼요? 아니 생명을 죽이는데 그게 어떻게 정당화돼요? 그건 정당화될 수가 없죠. 그러나 현실은 부득이하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걸 계속 불법으로 두면 원치 않는 뭐야? 불법 시민들을 양산하고
됐습니까? 그러므로 합법화하자라고 하는 거야. 다음에 이런 게 합법화되면요, 일반 사람들은 비용이 줄잖아요. 알겠어요? 지금은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낙태시술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참 못돼 먹은 게, 다른 사람이 정말 곤란에 처하면 거기서 뜯어먹으려는 놈들이 많아져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뜯어먹으려는 놈들에게 법으로 보호를 해줘야지, 이걸 그대로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그대로 국가가 불법이라고 외면해버리면 결국 사기꾼 같은 의사들만 양산하고 피해자만 만드는 거죠. 자, 반증과 방증은 이거야. 방증은 그냥 증거야, 증거. 방증이란 말은 뭐 간접 증거니 직접 증거니 그런 거 필요 없고, 방증은 증거라는 얘기야. 내가 주장하는 거에 증거. 반면에 반증은 뭐야? 반대되는 증거. 이러면 돼요. 자, 무죄를 주장할 만한, 그러니까 네가 무죄다라는 걸 주장할 만한 그런 반증이라도 있는가? 즉 반대 증거가 있는가? 라는 얘기고, 그의 행적은 배후 세력이 존재하는 데 대한 뭐야? 증거다. 그의 행적이 바로 배후 세력이 존재하는 데 대한 그런 근거가 된다. 그럴 때 방증이라고 쓰는 거죠. 됐습니까? 반증은 반대되는 증거야. 다음, 얼굴과 낯은, 얼굴과 낯은 굳이 시험에서 잘 묻지 않죠. 왜냐면 얼굴이 두껍다, 낯이 두껍다 함께 쓰는 경우가 많죠. 또 얼굴을 들다, 그렇다고 해서 낯을 들다라고는 안 하니까 이건 우리말이라 문맥에서 구별할 수 있을 거고요. 식구와 가족은 이건 사실 법률에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식구는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니까 서로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하숙집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 그게 식구예요. 동거인이지. 그러나 가족은 혈연관계를 말합니다. 혈연관계. 그래서 식구와 가족. 자, 말과 언변. 말은 말 그대로 음성언어, 말을 말하지만 언변은 말솜씨야. 그러니까 언변이 좋다 그렇지 말이 좋다라고 하지 않죠. 저 사람은 참 언변이 좋아 하면은 말을 잘한다 이 말이죠. 자, 조국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자기 나라를 가리키고, 모국이라는 말은 다른 나라에 있을 때, 다른 나라에 있을 때 자기가 태어난 나라를 모국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다음, 반이어입니다. 자, 반이어는 우리가 유이어가 비슷한 말이라면 반이어는 반대말인데, 이 반대말은 세 가지로 나눠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반의관계의 말은 반대관계가 있고 모순관계가 있고 모순관계가 있고 그리고 상대 관계가 있습니다. 즉 반대 관계, 모순 관계, 상대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반대 관계는요, 히다와 검다처럼, 히다와 검다처럼 중간항이 존재하는 거죠. 즉 희지도 않고 검지도 않은 그런 회색지대가 존재하니까 히다와 검다 같은 건 반대관계라고 하는 거고, 모순관계는
중간항이 존재할 수 없는 것, 즉 살다와 죽다처럼 또는 있다와 없다처럼 중간항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살아 있으면 살아 있는 거고 죽은 건 죽은 거죠. 그죠? 따라서 모순관계는 중간항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반면에 이 상대관계는 그 반대되는 말이 상대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모와 자식 이러면 부모라는 낱말 자체가 자식이 있어야 쓸수 있는 말이죠. 그렇죠? 자식이라는 이 어휘는 부모가 있을 때만 쓸수 있는 말이야. 뭐, 스승과 제자 이런 말. 또 남편과 아내 이런 말, 또는 형과 아우 이런 말. 형이 있어야 아우가 가능하지. 아우가 있어야 내가 형이라는 말이 가능한 거고. 그렇죠? 이렇게 상대방이 있어야 가능한 표현을 상대관계라 해요. 그래서 교재에 반의 관계라고 써 있는 건, 반의 관계라고 써 있는 건곧 반대 관계를 말하고, 아니, 상대 관계를 이야기하고, 반면에 반대 관계는 반대 관계를, 그리고 모순은 모순을. 그래서 반의 관계라는 말 대신에 상대 관계라고 바꿔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상대방이 가능함으로써 상대방이 존재함으로써 나의 의미도 확립이 되는 게 상대관계고, 반대나 모순은 중간항이 존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가늠을 하는 거죠. 근데 주의할 건, 만약에 어떤 낱말이 다이어라면 그 낱말의 반이어도 여러 개가 가능하겠죠. 또그 낱말의 유이어도 여러 개가 가능하겠지. 그렇죠? 예를 들어 뛰다라는 말이 그냥 철수가 뛰었다 하면은 그 반의어는 걸었다지만, 물가가 뛰었다 그러면 반의어는 뭐야? 내렸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반의어 역시 문장에서 판단을 해야죠. 다음 끝으로 하의 관계란 바로 상하 관계를 말하는데, 이는 낱말의 범주가 더큰 것과 작은 것, 그래서 범주가 더큰걸 상의어, 다른 말로 일반어라고 하고, 범주가 좀더 작은 걸 하의어, 즉 특수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특수어를 다른 말로 구체어라고도 해요. 그래서 상의어와 이 하의어의 관계를 일반어와 구체어 또는 특수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상이어 하이어의 관계. 주의할 건 어떤 낱말의 범주가 더 넓으냐 좁으냐, 이건 상대적인 거죠. 예를 들어 나무 하면 나무라는 말이 식물이라는 말과 빗대면 나무는 하이어가 되고 식물은 상이어가 되지만, 식물을 또 생물이라는 말과 빗대어 말하면 식물이 하이어가 되고 생물은 상이어가 되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상하관계, 하위관계는 결국 범주에 따라 어떤 낱말과 상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다음 거기 추상언이 구체언이라는 말은, 추상어는 관념적인 말을 가리키고, 그리고 구체어는 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단어. 쉽게 말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맛을 보고, 이런 단어들은 감각어라고, 이런 감각어들은 구체어라고 하는 거고, 반면에 관념적으로 파악되는 말을 추상어다 또는 관념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다음. 이제 의미 사용에 있어서
이 주의할 표현으로 중의적 표현, 그리고 간접적 표현, 그리고 관용적 표현, 그리고 잉여적 표현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중의적 표현은 의미가 둘 이상으로 해석될 때 우리가 중의적이다라는 말을 하고, 그 중의적인 표현의 원인으로 어휘적 중의성, 구조적 중의성, 그리고 은유법을 썼을 때 은유적 중의성 하는 세 가지 구별을 하고, 간접적 표현과 직접적 표현은 문을 닫아라 하면은 직접적 표현이지만 방이 춥지 않니? 이러면 간접적 표현이 되는 거죠. 창문을 열어라 하면 직접적 표현이지만, 즉 방이 덥지 않니? 라고 하면 간접적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또한 관용적 표현은 말 그대로 수거, 속담과 수거를 관용적 표현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관용적 표현은 여러분들 부록에 있는 어휘편에 외워야 될 수거와 외워야 될 속담들은 공부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관용적이라는 말은 두 단어 또는 두 이상의 문장이 모여서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야 돼. 예를 들어, 발이 넓다라고 하면 이 발이 넓다가 말 그대로 발의 치수가 큰 사람을 가리키면 안 돼. 발이 넓다는 뭐야? 아는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써야 돼. 그래야 우리가 그걸 관용적 표현이다라고 해. 실제로 코가 우뚝한 사람에게 코가 높다라고 하면 그건 관용어가 아니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관용어라는 건 반드시 원래의 뜻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됐을 때 그걸 관용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코가 높다, 눈이 높다, 발이 넓다, 관용어 이렇게 암기하는 건 그건 중딩 공부야. 알겠어요? 그걸로는 안 돼요. 똑같은 표현이라도 이게 새로운 의미를 획득해야, 그래야 관용적 표현이다. 알겠습니까? 영희는 말을 잘못하여 토론에서 코가 납작해졌다. 영희는 말을 잘못해서, 즉 토론회에서 코가 납작해졌다. 이거 관용어야 아니면 일반적 표현이야? 관용어죠. 관용어죠. 알겠습니까? 철수는 영수에게 얻어맞아 코가 납작해졌다. 철수는 영수에게 얻어맞아 코가 납작해졌다. 이건 관용적 표현이야 아니면은 일반적인 의미로 쓴 거야? 일반적 의미로 쓴 겁니다. 얻어맞아서 코가 주저앉는 거니까. 이해돼요? 자, 다음 잉여적 표현은 중복된 표현이란 뜻이야. 아까 너희들 할 때도 말했듯이 희가 복수전미사인데 거기 또 들을 쓴다거나, 낙엽이 떨어지는 잎인데 거기다가 또 떨어지는 낙엽이라고 표현하거나, 아니면 동해라는 말이 이미 바다를 말하는데 동해바다라고 쓴다거나, 과객이 이미 지나가는 손님인데 지나가는 과객이라고 한다거나, 또 쓸데없는 주저하는 말뭐 있잖아요. 이러면서 쓸데없이 주저하는 말들, 이런 것들도 잉여적 표현, 불필요한 표현이다 이런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거기 잉여적 표현의 맨 마지막 문장 의미의 잉여적 표현에서 잉여적 표현이 즉 들어있는 부분을 찾아보자고. 동족 간에 싸우는 치열한 내전이 벌어졌다. 뭐가 중복된 표현이라는 거야? 내전이라는 말과 동족 간에 싸운다는 말이. 알겠습니까? 내전이고 동족 간의 싸움을 말하죠. 다음, 부당하게 억압받는 차별 대우에 시달려 왔다. 여기서 중복된 건 부당하게 억압받다라는 말과 차별이라는 말이. 미리 자료를 예비한 분은 별도의 자료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복된 건
예비라는 말이 미리 준비한다는 의미니까 미리 준비하다 미리라는 부사어는 불필요한 거죠. 다음 도저히 수용하지 못해 용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수용하다는 말과 용납하다 중복된 말이죠. 결국 중복된 말은 우리말에 뭐가 사용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한자어가 사용되다 보니까 이 중복된 말이 늘어나는 거죠. 돌이켜 회고해 보건대 하면은 회고가 이미 돌이켜 생각하다. 회고라는 말이 돌이켜 생각한다는 뜻이니까 중복된 표현. 또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다. 머릿속이라는 말과 뇌리와 머릿속 중복된 표현입니다. 그렇죠? 자, 끝으로 의미 변화는 의미가 더 넓어지면 뭐라고 해요? 확장. 의미가 범주가 줄어들면 뭐라 해요? 축소. 그리고 전혀 다른 의미로 바뀌면 뭐라고 해요? 이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건 예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면 되고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이 어문 규정. 이 어문 규정은 앞에서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는 문법을 하면서 부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지금 살펴야 될 것은 올바른 문장의 사용, 그리고 그 뒤에 외래어 표기, 로마자 표기, 그리고 고전 문법 등을 또 살펴야 됩니다. 일단은 잠깐 쉬었다가 거기 올바른 문장의 사용을 보면서 우리가 문법적으로 또 그동안 배웠던 것을 접근하면서 어떻게 이 어법 문제를 해결할 건가 이 점을 또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알겠죠?